자, 갑니다. 우리가 7번을 했어요. 7번을 be surprised at을 가지고 the news surprised my brother까지 해서 얘가 3부의 타목이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했고요. 필기하시고요. 8번 가자. 8번 니네 책에 있으니까 보세요. I am tired of my daily routin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현아. 소현아. 불러. 아이씨, 내가 또 헷갈리나. 정지. 잠시 정지. routines. routines. 타이어. 왜 어려워? 타이어. 미. 뭐가 어렵다 그래? 이게 이런 게 낯설어서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니까. 매일매일 생활이 나를 지치게 해. 왜? 가능한 거니까. 되게 낯설어하지 말라고 지금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9번 가자. She was worried about her wounded son. 길기도 기네. 자, 해봐라. 누가 할까? 시연아. 헐. 운디드가 뭐냐 근데? 운디드가 뭐야? 어, 부상당한 거죠. 운디드 선. 트라이 잇 어게인. 그래. 헐. 아, 이게 어려워? 아니 아가씨 was worried면 worry라 이게 생각 따라해 worry란 동사의 과거형 worry란 동사의 과거형 그게 왜 어려워 tire란 동사의 현재형 tire란 동사의 과거형 그게 왜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해보니까 따라 나온 같아서 이런 걸 안 해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니 니네가 나한테 중학교 내신 때문에 온 거니 10번 My religion is based on truth and non-violence. Truth로 그냥 가자. Truth. 아, non-violence 좋은데 너는 반대, 뭐 불가 이런 뜻이잖아요. 없을 무도 되고요. 비폭력 말하는 거잖아요. 에... Truth and non-violence. 자, 그냥 truth로 갈게 그냥. 자, truth. 세연아. 베이. 네? 아 저기 아 하필이면 또 단 또 현지형이었다. 아이 트루스. 아이 참. 앤드 넌 이 원문하고 완전 달라지면 안 되니까 넌 바이올런스 써야 되네요. 게을러 터져서 이런 거 쓰는 거 싫어한. 그다음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트루스면 베이시스가 맞는데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맞죠. 지금 복수니까 뭐야? 아 발음은 아주 끝내주네요. 다른 건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잘한다고. 11번 자 도현아 더스트 커버 그렇죠. 커버드 His new car. 이거 니네가 못 쓰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구나. 종이를 줘서 쓰라고 그랬나? 사진 정리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을 거야. 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저것들이 멍 때리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되기 싫지? 집중을 해야지 왜 멍 때리고 있어. 12번 가자. 자, 12번. 자, 석훈아. She was dressed in white. 아 이건 안 되겠다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 In white가 행위자가 아니라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12번 X. 13번 가자. 어 13번은 되네요. 13번에 My heart was filled with joy. 바꿔봐 석훈아.
조이 필드 마이 하트. 아니 아니 그만해도 돼. 수동태분만 하는 거잖아. 아, 애가 착해요. 조이는 채웠다 내 마음을. 아, 꼭 사람 이름 같네요. 조이란 이름 느꼈는데.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웠다. 수동태가 내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졌었다. 14번. 자, 상하나. 14번. Dr. Zhang is known as a famous. 아, 이것도 안 돼요. 14번 안 되네요. 15번. 안 되네요. 16번. 예, 이건 되네요. 16번. 16번. 상하나. 또 대답을 해요, 또.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상한이를 벗어나는 거지. 대답을 하면 네가 상한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니, 상하나? 그래, 해봐. 골드? 메이? 아니래잖아. 제가 머리 흔들면서 아니래잖아. 생각해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상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메이크에 현재형 쓰는 건데, 골드가 3단연이잖아, 그러면. 아, 메이드. 메이크죠? This ring. 저게 좀 놀렸다고 삐진 거야, 지금 집에 가서 이룰 태세인데, 저거? 집에 가서 이러면 안 돼. 난 수업 끝나고 전화 오는 게 제일 싫어. 그럼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아, 그래도 수업의 효율을 위해서 누구 하나 밟고 가야 되거든. 얘는 뭐야? Paper is made from. 얘도 되긴 됩니다. 얘도 됩니다. 아, 근데 좀 애매하다. X. 18번 가자. 얘도 안 됩니다. 얘는 수동태 자체가 지금 그런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세요? 자,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시다. 자, be excited about, 그럼 뭐뭐에 흥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at도 되고 about도 되고 BPP by에서 by를 제 by 이외의 전치사가 쓰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무슨 대단한 수고인 것처럼 be interested in이 무슨 대단한 수고인 것처럼 외우지만 그냥 BPP에 by가 아닌 in이 그것뿐인 거죠. 다시 갑니다. 그래서 be excited at이나 about 뭐뭐에 흥분하다. at도 되고 about도 되는구나. 그들은 그 경기에 흥분했었다. 이게 얘들아, 그들은 그 경기에 흥분했었다. 그러면 이게 영작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밑에 be bored with, the students were bored with eating the same food.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 똑같은 거 먹으면 누구나 다 지겨워하지 않나? 내려가자. be bored with는 저 밑에 있는 같은 말이 있어요. 뭐하고 몇 번하고 연결해? 그렇죠. 8번하고 연결. 그래서요. Students were bored with eating the same food. 뭐뭐에 지겨워하다. 좀 이따 저기 밑에서. Be disappointed with. 그러니까 얘들아, disappoint가 자동사라는 거야, 타동사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응? 얘가 자동사라는 거야, 타동사라는 거야? 타동사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수동태가 가능한 거 아니야? 삼형수가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건데요? 얘를 보니까 디스어포인트가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수가 되는 이유는 디스어포인트가 원래 뭐여서 VT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원래 VT들의 과거분사들 아니야? 그렇잖아? 괜찮아. 뻔한 얘기 지금 가면서 한 거고요. Disappoint가 타동사야. You are disappointing me.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Be interested in 몸에 관심 있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하자. 자, 이 문장에 평소문어선을 불러봐라, 주녀가. 예, number four. 그쵸, you. 했냐, 저기서 참? 네. 아, 그럼 쓰지 말자. 했네, 저기. 아, 이런 거 보면 나는 막 본능적으로 저걸 하려고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했던 거 맞네요.
저게 자꾸 저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분석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what 뭐, 품사가 뭐니 주녀가 그렇죠 명사고 1H8WH에서 1H8WH에서 what이 명사니까 플러스 뭐야? 불이에요. 그러면 what이 없다면 이 문장에 what이 없다면 뒤에 남은 문장은 불완전문이라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느슨해요. 얼마나 한 3, 40번 얘기했겠지. 여기에 어디에 점을 찍어서 what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in 뒤에 뭐가 없어? in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전치사 in의 전목에서. 얘가 여기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승리, you, 얘는 be, 조, 물음표 아니야. 여기 있던 얘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야? 의문문에서 주어 앞에 있는 건 조동사야. You are interested in what이죠, 원래. 이게 what을 예를 들어서 sports라고 하는 명사로 바꿔봅시다. 그럼 말이 아주 쉽잖아. You, 뒤에 봐. You are interested in sports. 그게 되잖아요, 그게.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스포츠란 말을 모르니까 what이라고 해가지고 what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 있던 아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내려가자. Be pleased with. 아, 필기하세요. 끝내야 돼 오늘 이거. 자 갑시다. 아, 했던 거 다 반복이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할 거니? The queen. 퀸이에요. The queen was pleased with her magic mirror. 스노우 화이트냐? 그 백설공주인가 보죠. 그래서 please란 말이 품사가 뭐였다는 거라고 도연아? 얘는 VT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준상아? 수동태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please는 여기 CF하고 please help me. 이때 please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탄사라고 불러요. 뭐 hooray 해가지고 만세란 뜻이에요. 뭐 이런 것들처럼 감탄사 제발. 이런 뜻의 감탄문의 감탄사 뜻이 없어요. 제발이 아니야 얘는. 말하자면 물론 제발이란 뜻이 있지만 아유 딴소리했어요. 제발이란 뜻이지 기쁘게 하다란 말이 아니란 말이야. He always pleased me. 그는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었지. 우리 아들 만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갑시다. H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I'm not satisfied with his short answer. 그러니까 얘가 조동 2니까 따라와. 저는 물음표니까 참. 아니 입으로는 조동 2라고 그러고 쓰는 건 저 물음표를 쓰고 있어요.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습관이 무섭네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내려가자. My brother was surprised at the news. 예, 뭐 surprise가 그래서 놀래키다란 말이잖아요. 내려가자. Be tired of my routines에서 이게 피곤한이 아니라 이때는 실증나다란 뜻이구나. 니네가 이거 이해한 것은 뭐라 했냐면 sick and tired of 그랬다니까. I am so sick and tired of being alone. 혼자 있는 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뭐 이런 거 할 때 sick and tired of가 니네 전치사 편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5가 16가냐 이하인 것도 거기 있어요. 전치사 원래 16가인데 여기는 16가인데 이하인 것은 15가가 뭐 갑시다. 어쨌든 루틴은 얘들아 일상생활이란 말이야. 아 그래도 맨 문장은 외워야지 라고 할 때 요게 T인 이유는 뭐 대단한 게 있나요? 아니야. 뭘 대단한 거 있겠어. 이거 루틴의 뜻이 뭐야? 일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것을 루틴이라 그래요.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타석에 들어서면 꼭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석에 딱 들어선 다음에 헬멧하고 만지고 고개 한번 돌리고 한번 휘젓고 그 다음에 다리 한번 뻗고 그 다음에 서가지고 시작하니까 다른 선수보다 오래 걸려서 투수나 포수가 기다리는 거야. 저거 언제 끝나나. 그게 루틴이란 말이야. 맨날 하던 거를 안 하면 이 사람한테는 불안한 거야. 꼭 그걸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인 것들을 루틴.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나쁜 뜻도 되고, 그걸 해야 무슨 이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하자. 예, 됐고요. Religion은 뭐야? 종교예요, 종교. Non-violent, 이것도 좋네요. 이게 단어가들이 좋아서 T예요. 뭐 문법적으로야 뭐 be based on도 나쁘지 않지만 religion은 종교라는 뜻이고요. non-bias는 non은 무 또는 반, 이게 무 없다는 뜻도 되고 반 반대란 뜻도 돼요. 그래서 비폭력이란 말이에요. violence는 알죠? 폭력을 저지르는 걸 violate라고 해서 그거는 위반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violation 하면은 이제 뭔가 위반 뭐 이런 거고요. violence는 폭력을 동원한 거죠. 진실과 비폭력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비폭력 위에 내 종교가 위에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진실과 비폭력이 아닌 걸 기반으로 하자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 뭐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다 얘기해야죠. His new car was covered with dust. 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꼭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진짜 니네 이거 이게 심지어 이게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그 팀이었어. 전에 그왜 너는 공부할 필요 없다 할때그 니드의 3단원이라고 S 붙인다고 그 학교의 그 학년의 그 팀의 둘 중에 한 애가 철하고 1학년 시험에 이걸 틀린 거야. 이게 was가 없었거든. His new car covered with dus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야 세상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was가 없는 게 맞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뜻은 뭐 됐고 문법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 걸 텐데 승우야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His new car covered with dust 그럼 뭐가 문제야? 목적어가 없어요. 카버드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이게 며칠 전인가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뭐 대충 뭐 Americans killed by COVID-19 says Harvard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CNN인 거 아니 인터넷 뉴스. 캡처 화면이 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밑에 댓글에 누가 그러는 거야. 이건 킬드가 아니라 킬링 뭐킬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얘가 킬이 타동사라고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순진무구한 생각이냐고. 얘가 타동사의 과거형이냐고요. 얘가 타동사의 과거형이면 뭐가 없다는 거야, 승우야?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뭘 죽였냐고. 2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뭘 죽였냐고. 없잖아요, 목적어가. 거기다가 by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게 수동태일 거란 생각을 왜안 하냔 말이야. 과거분사란 말이야. 그럼 얘는 과거분사니까 형용사고, 얘는 명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ho. What가 낫겠지, 그치? What가 낫겠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션? Which is impossible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killed가 타동사의 과거형이라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는 말이 목적 어디 있어? 아니 바이가 나왔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댓글까지 달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문법적으로 좀 틀린 문장 같은데 뭐 아니 CNN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놓은 지금 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CNN이 틀렸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CNN이 미국의 그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뉴스 채널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191번에 나오던데 원래 TV는 밤에 가도 어쩌다 새로 나옵니다. 정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매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캡처한 게 인터넷 그 댓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써놨어요 또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돼서 이건 과거 분사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또 써놨어요 그 밑에 사람 또 영어 되게 잘하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얘기가 오갈 얘기냐고요 심지어 지금 중3 놈들도 이거를 가지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느라고 걔들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너네 작년 이맘때 얘기했어요 너네 죽지 말고 살았으면 내년 이맘때가 와 그때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라 너 중3이 끝나가는 때야. 너 그때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골치 아프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되게 짜증날 텐데. 라고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요. 며칠 전에 내가 걔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작년에 니네한테 이거 얘기 안 했냐? 저번 주에 마지막 수업할 때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작년에 이맘때 얘기했어, 니네. 죽지 말고 살았으면 니네가 내년 이맘때 즉 고등학교 가기 직전인 중3 이맘때가 올 텐데 지금 중3 이맘때인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작년에 내가 그 말을 했어 안 했어? 왜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킬드가 아메리칸에서 킬드 사이 뭐가 생각됐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걸. 심지어 어떤 애는 휘치. 휘치가 왜 그랬더니만 못 간대라 그냥 생략 이러고 앉았어. 야 얘가 못 간대면 왜 여기가 이게 동사란 말이야? 그럼 주어는 어딨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나랑 수업했단 말이야, 14과를. 너무 한심한 거야, 뭐가요? 얘가 워즈가 없으면 이 문장이 뭐가 없는 거야, 지금? 하버드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위드 더스트는 꺽쇠 치고 날아가는 판인데 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동태에 수동관계고 얘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무가 되는 거잖아. 능능목 수수무처럼. 얘가 수동태라서 얘가 수동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얘들이 다 수동태가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에요. I am happy라고요. 바이부터 꺽쇠 치고 날아가는 거잖아. 왜 killed를 과거형 동사라고 하는 거야? 옆에 목적어도 없는데. 왜 covered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야? 덮여진이라고 하지 않고. 덮여진이란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떠들어 있어가지고. 아니 워즈가 빠졌는데 이걸 왜못 알아보냐고요. 아니 수동태가 BPP 바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긴 걔는 중3 말에 왔으니까. 문법을 나랑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초창기야 초창기. 한 6, 7년 됐는 것 같더라고. 걔네 지금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대학교 한 졸업했겠네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남자애들이었어. 내려갑니다. 따지 그만하고. Be dressed in, 뭐뭐를 입고 있다니까. Dress가 타동사란 말이네요. 예. 옆에다 씁니다. 옷 입어. 영어로 뭐라 그러냐? Get dressed in. 암마,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옷 입어마. Get dressed. Get dressed, dressed는 형용사예요. 왜? 근데 왜 일반동사 옆에 형용사 온 거야? 이브이 형자예요. 무슨 류야? 피컴 류예요. 뭐뭐시 되대요. 옷이 입혀진 상태가 되란 말이야. 그래도 결국은 얘는 수동태예요. 이형 형자면서 수동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형 형자에 봐봐.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이형식이야. 비동사가 오든가 이형 형자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형식이 오든가 이형 형자가 오든가 옆에 형용사 나오면 다 얘도 이형식이고 형자가 와도 이형식 아니야? 옆에 형용사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입은 채로 있어 엄마. 금방 나갔는데 왜또 옷을 벗고 있어 덥다고. 뭐라 그러면 되냐? 옷 입은 채로 있어 엄마. 그러니까 쉽잖아요. Keep dressed. 옷 입은 채로 있어 임마. 이거 아니야. 누구야? 너안 웃었지? 너. 너. 너왜 박수 안 쳐? 아니 하이게그랑 웃어야 될거 아니야 엄마 옷 계속 입고 있어 엄마 이거란 말이야 뭔 소리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그걸 처음 이제 알았냐 말이야 Keep dressed 하면은 옷이 입혀진 상태를 유지해란 말 아니야 입혀진 거예요 수동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get dressed라고 하면은 옷 입어란 말이 있어 빨리 오니 엄마 빨리 나가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갑니다.
언제 썼길래 벌써 다 써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자. She was dressed in white. 그러면 이때 이는 니네 저 뒤에 전치사에 샜었어. 이게 뭐야? 뭐뭇을 입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은 뭐야? 그쵸. 그러니까 man in black이라는 영화가 MIB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때의 인이 그 검은색 정장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Man in black이죠. Woman in red.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하얀 옷이네요. 내려갑니다. 사진 있잖아. Filled with 몸으로 가졌다. I saw her again. My heart was filled with joy.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단한 수통태처럼 수고처럼 말지만 그냥 be filled 다음에 by가 나오면 될 걸 with가 나왔다. 이것뿐이지 않니? Be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 있다. 같은 거 써야지 뭐. 뻔하지만 be full of 같이 빨간색으로 밑줄 너네 안 써 있지? 써 이거. be full of 보이냐? 홍시 보이냐? 네. 어, full, be full of 하자.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것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여기 사진 정리로 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기 지금 교사형만 있는데 as는 뭐뭐로 to는 종착제 아니야. 뭐뭐에게 from 서울 to 부산 종착제야. 누구누구에게 여기 지금 be known for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자 써야 되겠다. 이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밑에다가 줄 맞춰서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졌다 쓰세요. 흐려서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씁시다. 그 니네가 써라 했다. 이게 be known for 할 때 for가 전치사 for거든 세번 쳤으니까 이게 우리가 2학년 거에서 1학년 거에서도 했었어. 니네가 지금 1학년 거 끝나고 2학년 거 끝나고 3학년 거 들어온 거 아니야. 이 중에 누구는 원래 영어 잘했던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영어 잘 못했고 싫어했는데 어찌어찌 그냥 남아있다 보니까 꾸역꾸역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얼마나 너나 나나 고생한 거니. 그때 다른 놈들은 뭐하고 있었겠어. 놀았으니까 이제 당할 일만 남았죠. 올해 중간 기말고사 아니 그건 별로 차이 안 나요. 고등학교에서 당하죠. 반드시 국어 논술을 하고 있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국어 논술이 안 되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수능은 어려워. 중간기말고사 가능해요. 수능은 어려워. 논술 안 되면 수능은 어려워. 잠깐만요. 얘가 그때 전치사 부분에서 이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뭐뭐 때문에예요. 뭐뭐 때문에 해서 because 부분 이런 거 나중에 할 겁니다. Dr. Zhang is known as famous poet. 시인으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as가 뭐뭐로서. to는 누구누구에게. Your name isn't known to any of us. 우리들 중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밑에 Suzy is known for her beauty. 수지는 그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넘어갑시다. Be made of 갑시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얘는 그거야죠. 뭐 of하고 from하고 얘는 둘이 연결해야 되고 of는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그리고 밑에는 1년의 과정을 거쳐 재료의 성질이 변한 변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여기 써있네요. 더 물리적 변화 재료를 알 수 있음 화학적 변화 재료를 알 수 없음 쓰세요. 태용이 안 쓰냐? 내 거 복사했구나. 아 그래. 다음부터 우리는 교사형을 사야 돼.
그럼 종합 문제 답도 다 달려 있어. 숙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힘드네. 아이, 그래. 날로 먹고 좋잖아. 맞아. 선생보다 나아요,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하여튼 나머지 것들 하여튼 코로나만 해제되면은 도윤이만 치킨에도 한턱 먹고 다른 놈들은 마이저 하나 시켜야지. 아, 투 레이트. 아, 진짜. 자, 갑시다. 자, 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부는 물리적 변화, 얘는 화학적 변화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배웠다 그랬어, 그랬을 때. 그러니까 F가, 물론 얘도 F가 있지만 얘는 처음 시작이 F니까 얘가 F 발음하고, 이거 옛날에 이거를, 얘를 뭐라고 발음했다 그랬냐? 아니, 패밀이 이렇게 발음했다니까, 그걸? 그 패밀리 주스 이래서 왜 있잖아 병에 든거 주스 병이 거라 그 패밀 얘를 요즘 뭐라고 발음하냐면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가 더 가까워요 패밀리보다는 얘는 L 발음도 안한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까 패밀리란 말의 이 히읗 발음이 이 F 발음이 이 히읗 발음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뭐요 해봐 그러니까 여기에 프롬의 F 발음이 화학적 변화에 이 히읗하고 이 F하고를 연결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좀 외워지기 쉽지 않을까. 난 옛날에 그렇게 외웠다고. 이거부터 써 일단. F하고 화의 히읗하고. 너무 조잡해요. 아니 몇달 지나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니까. 니네가 처음이 아니라니까. 고등학생 돼가지고 우드하고 유스트하고 구별하는 거 했잖아. 우드는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우드니까 불규칙이고, 유스트니까 규칙적이라고. 몇달 전에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큰일 나려고 나중에. 얘는 나중에 써보세요, 사진 정리해서. 가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제 요거는, 요걸 좀 써야죠. 저건 좀 오바다. 자. 자, 문장이 기네요. 자, you need to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몇 점씩이냐, 준상아? 그렇죠. 3형식이죠. 니드는 이때 3투예요. 투부터 문법선이 네모가로란 얘기네요. 그렇죠? 너는 네모가로를 할 필요가 있다. 네모가로의 이유가 있다. 아니, 네모가로의 필요가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You need me. 넌 나를 필요로 한다. 너는 투 이하를 필요로 한다예요. 그래서 니드 투는 해부터하고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앞에 안 봐요? What부터 문법선이 뭐가 되는 거야? 준혁아? 그렇죠. 왓절은 네모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목적어예요. 타동사 두에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갔냐?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You need to do it. 그 이제 it 명사예요. 이 안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을 이끌어요. What은 100% 네모가로야. What은 미추치고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도현아? 불이잖아요. 어디 점 찍어야 되는 거야, 승우야? 두 오른쪽에 뭐가 없는 거야, 승우야? 목적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렇죠. 요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네모가로 아니요. 러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시윤아? You are supposed to do what? 발음은 제가 더 좋네. 아, 짜증나. 그래서 해석합니다. 너는 네가 가정되어 하기로 가정되어져 있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여기서 하세요? You need to do
What you ar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뜻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에. 어라? 얘도 뭐뭐 해야 한다라서 have부터 같은 건데. 에? must하고 같은 건데. 다른 건 더 쓰지 말자. 그런 건데 얘도 그런 뜻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supposed to 가져가자. You are not supposed to be here.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넌 여기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말은 들어오다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 때문에 터미네이터를 보게 될 때 요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앞장면이 좀 잔인하긴 한데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이 말하고 이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영화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면은 no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면 금지라고 할까 그냥? 뭐뭐 하면 안 돼. 금지라고.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그래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겁니다. 그대로 얘하고 얘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거 복잡하다요. 얘는 80, TDI가 86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붙였지 아직? 86이고 오늘 한 게 여기가 P87이 되고요. 상관없어 얘들아. 그거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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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붙이면 됩니다. 아 다행이군요. 번화가 쩔었다면 여기까지 겨우 하네. 자 그렇게 하면은 수동태가 끝난 상황이라 다음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 시은아. 나중에 설명했고요. 하나의 컬럼은 풀고 채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다툼 숙제가 너무 많아? 네. 많니 이게? 한 장, 두 장, 반. 다섯 페이지인데. 좋아 그러면은 90페이지까지 여기까지. 90페이지까지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합시다.